먼저 다녀오신 분이 이제 너무 좋았다고 예, 추천을 해주셔서 오게 됐고요. 은총의 길이 아닌가, 주님께서 초대해 주신 그 길이 아닌가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. 지난 4년간의 대학 생활과 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좀 더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조금 힘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참 좋은 그런 순례의 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되돌아보는 길이었어요. 주제가 걸어온 길을 한번 묵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. 한 곱이 넘으면은 잠깐의 그 기쁨이 있듯이 올라오는 그 힘들었던 게 쉼터가 오니까 곧 그 시원함과 기쁨이 잠깐 느껴지네요.
산티에 있는 신앙 순교자들이 찾으셨던 그 믿음과 삶에 있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? 그리고 또 그들이 또 믿었던 하느님은 또 어떠신 분이셨을까?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나는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? 그렇게 생각해 보는 어떤 시간을 가졌습니다. 걸으면서 순교자들이 이 길을 통해서 또 성당에도 가고 전교도 하고 또 힘든 길을 걸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었는데 막상 또 이렇게 걷고 나니까 여기 무덤들도 보니까 기도하면서 또 눈물 나기도 하고 모든 힘든 일들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다 스쳐가더라고요. 완주했다는 거에 대해서 기분 좋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오면서 무명 순교자분들의 묘를 보면서 정말 생명을 바쳐서 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그 모습이 감동을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앞으로 저도 삶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 신앙에 대한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